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금수품인 정제유와 발전기를 개성에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조율이 덜 된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남북 공동사무소는 그런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미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전기와 물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에 유엔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톤을 반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유와 경유 80톤, 1억 원가량이 반출됐고 역시 금수품목인 발전기도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미국과 연락사무소 협의가 진행 중인데 성급한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전방의 감시초소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이 각각 GP 10개 남짓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